공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4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만하면 되었다 싶습니다. 이들이 풍찬 노숙으로 길거리에서 자신들 그리고 가족들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던 시간, 그 정도면 차고 또 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4분의 죽음 이미 넘치고 넘쳤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이, 더 이상의 아픔이 없기를 소망하는 것이 저희 종교인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모아서 지난 시간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기도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픔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하겠지요. 갈등의 현장들이 갈수록 늘어갑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무도 그 일을 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풀려고 하지 않는 행정부라면, 정부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는 정부입니까? 굳이 누구의 정부 이름을 내걸지 않더라도 정부라면 당연히 국민들의 갈등과 어려움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상식의 선에서, 기본의 선에서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아름다운 나라, 조금 더 행복한 나라에 사는 것이 되겠죠. 이 정부는 저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무게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짝용 자동차 사태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에게 요청합니다. 약속은 목숨입니다. 이미 국민들 앞에서 했던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같은 관념의 궁전을 내려와 이 땅의 평범한 일상들의 애환을 먼저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참 정치의 첫 번째 길입니다. 더큰 불행이 닥쳐오기 전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헤아리는 지혜를 구하시길 희망합니다.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을 약속했죠. 국정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신뢰와 원칙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한다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약속을 뒤집어엎고 있습니다. 쌍용차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대통합은 어디 가든지 다시금 기득권 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정치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철회하고, 해고노동자 원칙복직 실시하라! 실시하라! 정부는 쌍용차 문제 즉각 해결하라!